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의 3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중심 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며 국민이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주권의 확고한 원칙 속에서 철저히 국민의 참여와 토론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분권과 협치의 개헌을 해야 합니다. 1987년 개헌은 삼권분립의 헌정체제를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은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분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안정과 통합을 위한 소통과 협치도 보완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개헌은 절대 정치인과 각 정당의 이해타산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1987년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역사를 존중하되 보다 항구적인 정치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공약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개헌의 5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합니다.